예전에는 솔직히 긴 머리 여성분이 좀더 예뻐 보였는데, 아니 긴 머리는 아니잖아. 근데 요즘 따라 조금 이제 단발머리의 여성분이 좀더더 예뻐 보이더라고요. 근데 그거는 솔직히 모르겠어요. 맨날 바뀌는 것 같아가지고 잘 모르겠고요. 제 이상형 같은 경우는 그냥 느낌이 통하면 될것 같아요. 뭐 다른 건 굳이 필요 없고 제가 딱 봤을 때, 그쵸? 딱 처음 봤을 때, 아, 이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들은. 그러니까 그러니까 딱히 이상형이 정확히는 없는 거죠. 그렇죠? 마음이 통하는 운명. 그렇죠. 아, 네. 이상형이다. 그렇습니다. 누구든 이상형이 다. 만 오십 만 마흔 쉰여섯 개? 그냥 세기가 힘들어요. 네, 모르겠어요.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제가 즐겨 쓰는 거는 따로 모아놨잖아요. 그것만 한 20몇 개 되는 것 같은데 그 외의 것까지 하면 정말 70, 80, 100개 정도까지 다 사면은 될것 같습니다, 여러분. 정말 모자로 꽉찬 그런 것도 있어요. 예, 네, 박스도 이렇게 모자로 해놨는데, 네. 100개? 약? 대략. 아, 명랑한 성격이란 거는 저는 원래 좀 뭐랄까 좀 밝고 이렇게 좀 동심의 세계에서 사는 그런 뭐랄까 그런 걸 너무 좋아해요. 좀 동심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, 그러니까 어리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 커서, 예, 젊게 살고 싶어요. 그래서 제가 명랑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싶고요. 좋은 몸매는 좋은 것을 많이 영양분에 맞게 섭취를 하시면은 좋은 몸매를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정확히 뭐 구체적인 그런 계획은 없는데 뭐 언제든지 그 스타일에 맞는 컨셉이 나오거나 하면은 근데 언제든지 자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언제라고 딱 확답은 못 드리겠어요. 근데 뭐 짧은 머리의 모습도 기대를 많이 해주세요.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, 기대해 주세요. 안녕. 저는 형들에게 청소를 시키고 싶어요. 아, 바로 형은 아니 잘해주시는데, 에, 다 같이 청소를 하고 있으면 마지막 결국은 저 혼자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시험 감독, 아, 청소 감독관이 돼서 형들이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. 사람이 나랑 같이 해야지. 같이 갑시다. 알겠어요. 아니야, 그래도 하긴 하는데 좀 엄한 데가 있어. 그래요? 좀 쓸데없지. 뭐라고요? 이상한 데 치고 있어 막. 아,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때. 네, 그렇습니다.